이렇게 완성된 최후의 7인만이 데뷔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한 두 명의 아이랜드는 아쉽지만 데뷔의 기회를 잃고 탈락합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아이랜드가 데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최후의 7인을 결정하기 위한 생방송 토크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사전 투표와 생방송 투표가 합산 10개 됩니다. 투표 마감 전까지 소중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이랜드들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한 방청 공감의 투표와 그래서 앨범을 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랜드를 기획하고 23명의 권속들을 직접 발굴한 방시혁 총괄 스승 나인티비 그리고 아이랜드들의 가까이서 시켜준 디렉터 네 분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방시혁 프로듀서님 오늘 드디어 최종 데뷔 멤버가 탄생하는 날인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우선 제 소감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스태프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 고생했고 그 사실 솔직히 매주 고통스럽기는 했어요. 지금 중에 한 친구는 다 죽을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아홉 명 다 같이 갈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많고 우선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의 상관 없이 모두가 축하하고 오늘 하루가 행복한 날로 기억에 남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데뷔 멤버 발표식을 직접 축하해 들어와 주신 특별한 분들입니다. 물론 글로벌에서